인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어쨌든 뭐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자친구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날씨 좀 쌀쌀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괜찮은데 저희 천천히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따뜻하신가 봅니다. 마음이 항상 따뜻한 분들이라서요. 네,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서슴없이 모든 팀들이 다니는 나눔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본인들에게 생각할 때 나눔이란 무엇이다?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코 네. 한쪽도 나눠주는 그런 건데. 코만 한쪽도 나누면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. 네. 예.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. 네. 콩에 비유할 줄은 몰랐습니다. 어쨌든 콩 한쪽도 여러분들 나누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가진 게 적더라도 그걸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겠죠. 맞죠? 네. 해석하기 힘드네요. 자, 이번에는요. 오늘 같이 함께 또 추첨 이벤트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. 추첨 이벤트를 해주실 파나소닉 노운하 대표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또 오늘 이렇게 또 자리에 있어서 많은 기부와 나눔을 또 실천해 주고 계신데요.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파나소닉은 여러분들 오늘 청소년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죠. 저희는 그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있는 그 청소년 보육 시설이 한 110개 정도 됩니다. 그 110개 시설을 3, 4년 주기로 매번 돌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들에게는 한 대씩 다 줍니다.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다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. 항상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는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뽑기 전에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파라소닉 승마 운동기 조바 이 270만원 상당의 기계를 한 분을 뽑도록 하고요. 그 전에 이제 우리 또 함께 여자친구분들이 고급 헤드폰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헤드폰이 아니라 헤드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. 리더가. 네. 자, 한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자친구가 뽑는 번호는 과연 몇 분일까요? 성함이 적혀있죠? 네. 송주연님? 송주연님 계십니까? 주연님입니다. 어디세요? 주연아. 너 주연아? 주연아. 주연아? 너 공부하라고 진짜. 다시 그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얼마나 좋아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주연이가 오늘은 주연이 되네요. 자, 그러면 한 분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또 파라소닉에서 270만원 상당의 승마 운동기를 또 준비를 또 여기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. 기분은 대로 하셨고 또 이거는 또 여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과연 집에 갈 때 승마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? 네. 이쯤이시죠? 어디쯤이시죠? 김. 자, 이게 경인 것 같은데요? 징은 아니죠, 그죠? 김자징은 아닌 것 같고, 경인 것 같아요. 김자경님. 혹시 김자경님 계십니까? 뒷번호가요. 7470입니다. 안 계세요? 아니면 김자직님이라도, 네. 어떻게 뭐 징이라도 쳐보죠, 뭐.
사실 딸 이름을 지을 때 김자징이라고 지을 사람이 몇 명이라니까요. 우리 딸 이름은 자징으로 가자 뭐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직장은 무슨 직장인지 굉장히 꽹가리직인가요? 아니면 시끄러울직인가요? 네, 징글징글하네요. 네, 자 하나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우리 파라선님 대표이사님 재치 있으세요? 네, 하나만. 네, 아니면 두 대 늘어줘도 되는데요. 한 대만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자기가 쿠폰을 안 갖고 있나 봅니다. 예, 이분은 이름 권민서님. 권민서님 어디 계세요? 한 장은 넣고 한 장 가져가셔야 되는데 두 장 다 요 안에 넣어주셨어요. 그러니까 권민서님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이렇게 권민서가 많아요. 네, 뒷번호가 많아져야 되거든요. 안 계세요? 5, 4, 3, 2, 1. 자, 그러면 아, 저희 대표이사님 외람된 말씀인데 대표이사님 뽑으면 계속 꽝이 나오는데요. 안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제가 뽑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여자친구가 6명 나왔잖아요, 그죠? 제가 한꺼번에 여자친구 6명이 생긴 것 같아요. 소원이 여자친구 생기는 거였는데 아마 소원이 리더인 것 같아요, 그죠? 오늘 그 여러분들 이제 나눔 행사에 나온 거 보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엄지가 누군가요? 아, 엄지에게 뽑도록 할까요? 예. 엄지를 뽑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갑자기 리더 얘기하다가 또 엄지로 또 넘어가시네요. 아, 네. 네. 다음은 꽹가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, 네. 자, 누굽니까? 한소윤님이요. 한소윤님. 뒷번호, 뒷번호. 네, 얘기하세요. 저기 계신 것 같습니다. 한소윤님 어디 계세요? 나오세요. 어디 계세요? 뒷번호가 몇 번이에요? 축하합니다. 맞았어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악수해야 됩니다. 네, 네, 네. 자, 웬만하면 한글로 좀 말을 좀 해주시고 깜짝 놀래가지고. 네, 자, 다시금 네 주인공 두 분 어디 계시죠? 네, 이쪽으로 나오시고요. 네, 이쪽으로 나오시고. 자, 네, 파라선이 승마 운동기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이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살짝 같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. 이쪽에 있고 같이. 맞습니다. 저희 두 번째 앨범 타이틀 곡이 오늘부터 우리는. 아, 나 진짜, 네.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는 오늘부터 우리는 컴마스와 듣도록 하겠습니다.